행복한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안식일 우리 금요 환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처첨이 644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644장 찬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있으나 이 거룩한 안식일에는 우리 오로지 하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24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비드 사태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이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뭐가 이익입니까? 했더니 코비드는 손을 자주 씻지 않습니까? 하도 손을 자주 씻으니까 과거에는 1년에 한두 번 걸리던 감기가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참 손에 있는 이 바이러스들을 우리 깨끗하게 씻기 때문에 질병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지금 씻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는 아이들에게 화장실을 가서 손을 씻고 와라. 밖에서 뭐 농구하고 왔으면 손을 씻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지요? 위생학적인 차원에서 깨끗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께서 만약에 저희 집에 식사 초대를 오셨는데
여러분이 급하게 오자마자 제가 아 식사 됐으니까 곧바로 밥 먹겠습니다 라고 해서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을 시간이 없었어요. 뭐 포크 젓가락으로 먹으면 되니까 그냥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아니 장로님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부정한 손으로 그렇게 식사를 하십니까? 그렇게 되시면은 몸이 부정하게 되는 걸 모르십니까? 이러면서 막 제가 막 부정하다고 제가 막 노를 바란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우스꽝스러운 일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보물을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부분을 마가는 마가복음 3장에서 왜 이렇게 손을 씻는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조금 더 붙이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함께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로 5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5절은 생략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다녀온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그러면 어떻게 지키는가? 성경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디테일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곧 이 유대인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유전이라는 것이에요. 유전은 여러분도 익히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이 되면 뭐 하지 못한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성경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안식일에 1km 이상은 여행할 수가 없다. 그런데 또 그걸 어떻게 바꾸냐면 1km 되는 지점에 음식을 갖다 놓으면 그게 집에서 집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라서 그렇게 계속 음식 갖다 놓고 1km, 또 음식 갖다 놓은 곳으로 1km 가고 이거는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손으로 수건인가 뭔가를 이렇게 안식일날 들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수건이 옷핀으로 옷에 고정이 되어 있다면 내가 들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때는 괜찮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자기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 또는 유전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유전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유전입니다. 마가가 설명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으면 먹지를 않고요. 손에 관한 것만 아니라 얘기 나온 것처럼 잔과 주발과 녹그릇, 뭐 그릇, 냄비 이런 것도 다
어떻게 하면 정결케 하고 어떻게 하면 뭐 씻는 것이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접시가 뭐 유제품을 담았던 접시가 나중에 거기에 고기를 담으면 그건 부정케 돼요. 그럼 접시랑 냄비가 부정케 됐으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뭐 끓는 물에 뭐 몇 분간을 삶으면은 다시 정결케 된다. 뭐 이런 성경에 있지 않은 내용들을 만들어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손을 씻는 규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그릇 모양으로 된 동그랗게 된 그런 그릇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둥이가 이렇게 나오거나 쫓빛하게 나온 부분으로 물을 따르면 안 돼요. 그게 있으면은 그것이 없는 라운드한 그런 쪽으로만 물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물은 이제 퍼시스에서 꼭지에서 나오잖아요. 거기서 손 씻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물 틀고 라운드로 된 그릇에 물을 담고 이제 손목 아래 부분을 씻어야 돼요. 손목 위로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위에 이렇게 물을 부어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씻어요. 그리고 다른 손도 이렇게 해가지고 씻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물을 조금만 달걀 정도 사이즈만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씻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물이 굉장히 귀해서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냥 물 뿌리는 신용만 해도 된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위생적으로 손을 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손을 비벼야 됩니다. 비벼야지 더러운 것이 묻어져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물을 이렇게 붓기만 하고 이렇게 말리면 위생적으로 이게 깨끗해진 손입니까? 위생적인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거룩하다는 잘못된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전통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이었죠. 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기는 고르겠지만 그렇게 만드는 유전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과 상충되거나 또 그 계명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보고 왜 유전을 안 지키냐고? 너희는 그럼 유전 지킨다고 왜 하나님의 계명은 안 지키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내 뭐 포도원, 저 내 땅, 내 집 이거를 고르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바쳐짐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임의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표현으로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고르반을 언제 썼는가? 부모님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고르반을 썼다는 거예요. 즉 십계명의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일을 못하시고 그 당시 이제 뭐 복지시설이 없을 때는 이 자녀들이 재산을 유산으로 받고 이제 자녀들이 어머니나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부모님을 제가 공개하고 싶은데 제가 제 재산을 고르반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바쳐서 이 재산을 부모님께 쓸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고르반 했던 것을 푸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르반을 풀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기가 그 재산을 또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파렴치한 행동들이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유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얘기를 하시고 9절에 가서는 너희가 헛되이 나를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전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의미를 정립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것인데 사람들이 필요에 의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을 다 유전, 전통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었으니 사람이 변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을 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잠시 빌려왔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여러분이 살펴보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거예요. 물을 뭐 이렇게 뿌리는 거 굉장히 사소한 문제 아닙니까? 안식일에 손에 손수건을 가지고 가느냐 삐내 꼽느냐 1km로 가느냐 1km에 음식이 있어서 또 1km로 더 갈 수 있느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다 이거 여느냐 안 여느냐 이거 얼마나 사소해 보이는 것들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소해 보이는 유전에 그것이 마치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어떤 굉장한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뜻인 양 목숨을 걸었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얘기를 들면서 그러면 이사야 시대에도 사람들이 사람의 유전과 하나님의 계명 두 개 가운데서 유전을 더 귀히 지키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록을 했죠. 그거를 예수님이 또 인용을 하셨더니 그 말씀은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유전을 계명보다 더 높이 지키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뭐 중세 기독교는 한 교회밖에 없으니까 우리 천주교라는 구교의 이 교류를 보면 많은 것들이 전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천주교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을 통해서 초창기 일대 교황 되는 베드로에게 교회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지만 교회의 권위로 그것을 바꿀 수 있고 제정할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유전을 만들었어요. 유아 세례라는 것들, 연옥설들, 성모 마리아 숭배하는 것들, 뭐 성인들을 숭배하는 것들, 여러 이상한 날들 만들어서 지키는 것들, 그게 다 절기다. 근데 그게 다 전통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권세가 우리 천주교회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만이니까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개신교회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직 성경만이라고 가르치는 개신교회는 사람이 만든 전통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나오고도 각 교단마다 전통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아직도 구교에서 가져온 전통들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또 부활절 같은 거 그거 다 전통이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우리와 민감하게 저희가 반대하는 전통이 무엇입니까? 주일이라는 전통이에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은 사실 저희가 뭐 그 근원이 이교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찬성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또 부활하신 것이 성경의 사상과 뭐 틀리거나 또 기존에 있던 어떤 것과 반대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날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선교의 날로 이렇게 삼아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되면 많은 교회에서 음악회를 준비를 하고 평상시 같으면은 교회 초대하기가 좀 힘든 이웃들을 음악회가 있으니까 크리스마스니까 한번 교회에 와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회로 삼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활절에는 우리 생 가브리엘 아카데미에서도 패션 위크 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생일을 연극으로 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일은 어떻습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일을 저버리고 이거는 유대인 거고 이거는 폐지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져버리고 사람이 천주교가 만든 주일을 드높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일로 지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사람의 전통이다라고 하면서 따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저런 또 다른 비성서적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따로 나온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남은 무리라 주장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는 사람이 만든 전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우리 교회의 전통을 한번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전통이라고 할 때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유대인들의 그 쓸데없는 전통, 구교와 신교에 남아있는 아직도 그 사람이 만든 전통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재림교회의 한 다섯 가지의 전통을 얘기하는 거라서 마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재림교회의 이 전통들도 나쁜 것이구나라고 오해를 할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에 전통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전통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전통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1장 2절을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구약에는 없던 새로운 제도가 생긴 거잖아요. 교회라는 제도가 생겼고 그것도 이방인들 가운데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구약의 지침이 없는 그런 것들을 교회 질서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아마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어떤 가이드라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내가 가르쳐준 그 전통을 지키니 참 잘한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전통을 마치 하나님의 율법처럼 동등하게 다루거나 또는 이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일이 있다면 그때는 그 전통이 버려야 할 잘못된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한 다섯 가지의 전통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게 전통이라는 것을 그냥 알고만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지킨 것이 성경에 있는 마치 율법이냐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주춧돌이냐 이건 절대 옮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좀 더 오픈시키는 넓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제가 생각하는 한 다섯 개 정도의 유전을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침에 사람들이 이제 가축을 다 키우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가축들 밥 주고 소가 있으면 소 젖도 짜고 양도 젖 짜고 뭐 물 주고 그리고 집에 와서 자기들도 밥 먹고 씻고 설거지 다 마치면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9시 30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사람들이 농경사회와 또 가축들을 키우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거 준비를 다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9시 30분이었기 때문에 9시 30분이었던 것이지 그것이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이런 논의가 나오죠. 예배 시간을 9시로 좀 땡겨볼까? 아니면은 예배 시간을 10시로 한번 늦춰볼까? 이런 논의가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9시 30분은 거룩한 시간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9시 30분 이건 절대 변경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임의대로 편한 시간에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소한 문제일 수 있으니 나중에 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그런 논의가 올 때 그렇게 할 때 무엇이 더 유익한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논점이지 9시 30분 그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재림교회의 유전은 안식일 학교입니다. 안식일 학교가 유전이라고요? 사람이 만든 게 다 유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안식일 학교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구약에 안식일 학교라는 말이 있고 신약에 안식일 학교라는 말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배 드릴 때 한 9시 반쯤에 모여서 돌아가면서 순서를 쓰고 10시 되면 랍비가 성경을 가르치고 11시가 되면 제사장이 이제 메인 제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후반부에 만들어낸 거예요. 안식일 학교는 그 기원이 개신교회의 주일 학교에 있어요. 주일 학교의 기원은 뭐냐면 1700년대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다 공장에서 하루에 열몇 시간씩 일을 했어요. 그때는 자녀들의 의무교육, 아이들의 뭐 의무교육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다 공장에서 일을 하던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유럽은 개신교 국가니까 천주교, 개신교 어쨌든 간에 주일이 되면은 다 일을 쉬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든지. 그러면 그때 아이들이 모여서 일을 안 하게 되니까 아이들끼리 모여서 술 배우고 담배 배우고 싸우고 못된 짓 하고 이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한 신문기자가 그 아이들을 매 주일마다 모아서 네? 그때는 학교가 없다 그랬잖아요. 읽고 쓰기,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규범과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주일학교의 모태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흥미로운 것은 그 영국에서 웨슬리의 감리운동, 감리교 운동, 경건의 운동이 함께 이렇게 부흥을 하게 돼요. 주일학교 운동, 웨슬리의 경건의 운동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는데요. 미국에 와서는 성격이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미국에는 이제 퍼블릭 스쿨 개념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고 쓰기를 학교에서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는 말 그대로 성경만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게 되니까 혹시 집에 주일날 교회를 안 가는 부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부모를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는 성경을 배우는 것과 선교라는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에서 주일학교와 감리운동이 함께 일어나요. 감리교 운동이. 그래서 이 감리교에서 주일학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듯이 보이는데요. 재림교회의 이 시조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감리교회에서 많이 건너온 거 아시죠? 우리 엘렌 화이트 부인도 감리교인 출신입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이 여인도 어렸을 적에 감리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 교회가 섰을 때 주일학교를 안식일 학교로, 안식일 학교의 특징은 영혼 구원과 영혼 구원의 목장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안식일 학교 시스템도 전통이 맞죠. 그런데 이 전통은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시작했던 주일 학교는 지금 굉장히 약해지는데 그래도 우리 재림교회는 안식일 이 학교를 아직도 이렇게 유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안식일학교 특별히 교과 공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은 전통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방법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정이 있으려고 시도가 할 때 여러분께서 이거는 절대 안 돼! 이런 개념보다는 그럼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오픈마인드로 전통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재림교회의 유전은 뭐냐면 주중예배예요. 우리 한국 재림교회는 화요일 저녁예배, 금요일 저녁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 후 제3일에 다시 성회로 모이고 예비일에 성회로 모이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힘쓰이라고 제7일만 걸어가게 오피셜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물론 집에서는 가정예배를 드려야 하겠죠.
신약시대에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오히려 신약시대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나옵니다. 날마다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안식 후 셋째 날 이 주중 예배는 누가 만든 것일까요? 우리 안식일교회가 미국에서 만들어졌으니 미국의 초창기 역사를 봐도 미국의 교인들을 봐도 주중 예배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 그 토요일 그 당일 날만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원래 안식일 교인들도 주중 예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안식일 교인들만 주중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거 봤더니 한국 개신교회에서 이걸 가져온 겁니다. 한국의 개신교회는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철야 예배, 또 토요일 무슨 오후에 무슨 예배, 뭐 이런 예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매일 새벽 예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한국의 안식일교회가 한국 개신교회를 본받아서 저 사람들은 일요일인데 수요일이니까 우리는 토요일 예배니까 화요일쯤 예배 드리면 되겠다. 화요일 예배 드린 거고 금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학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럼 왜 유독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일이 많은가? 주중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가 왜 있는가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한지 아십니까? 한국의 전통적인 토테미즘, 이 민속신앙과 불교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정수 이 그릇에 물 떠넣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죠. 새벽에도 그러고 뭐 또 절에 가서도 엎드려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들이 기독교로 토착화로 한국에 들어온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예배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중 예배는 사람이 만든 전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한국에서 미국 왔는데 미국 사람들이 화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걸 안 드리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아, 뭐 안 드려도 되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20년 지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국에 계신 분들이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화요일 예배가 없대 이러면서 믿음 없다고 말한 거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금요일 안식일 환영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환영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지 않는 미국 교인들을 향하여 아유 믿음 없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거지. 그걸 성경이 없는데 왜 하지? 난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키면 되지. 라고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중 예배는 이것도 뭐다? 이것도 재림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채식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씨 맺는 뭐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 오리지널 플랜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고기를 먹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대로 정결한 짐승 가운데서 고기를 취해서 피를 빼고 먹으라고 이렇게 지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채식을 지향하지만 또 간혹 그렇게 정결한 짐승을 고기로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28개의 교리책 가운데 채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채식을 하지 않으면 안식일교인이 못되고 육식을 하면 죄가 되고 천국에 못 간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화이트부인의 글을 인용을 해서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화이트부인의 글을 그래서 찾아봤는데 화이트부인도 육식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식은 건강에 관한 문제이지 죄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여러 번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채식을 하고 육식을 안 하면은 내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품성이 완전히 되고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육식을 안 하고 채식을 하면 건강해진다. 그거는 사실이죠. 그건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채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고 품성이 완전히 되고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굉장히 말끝마다 이제 채식, 채식, 채식 얘기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좀 함께 식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던가요?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교회 파틀락에 이거 나면 안 되고, 멸치 대가리 들어가도 안 되고, 김치는 절대 빨가면 안 되고, 소금 많이 치도 안 되고, 뭐, 마늘 먹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은 옆에 사람들이 별로 앉기 싫어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아이스크림 드시고 초코파이 드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끼리 웃었습니다. 저런 분도 초코파이랑 아이스크림 드시네. 항상 채식을 강조해서 설교 시간이 마치 건강 강의처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하도 그렇게 채식 하시니까 이 한 교인이 밭에서 기른 채소를 가지고 그 목사님 갖다 드리려고 전화도 안 오고 집에 그냥 갔어요.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 야외 뜰에서 바베큐로 맛있는 고기를 드시고 계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거는 참 제가 볼 때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육식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육식을 하는데 뭐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제가 육식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부터 육식을 안 먹고 있고 뭐 그러지만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건강에 관한 문제이지 이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먹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가 이제 세상이 하도 위험해지고 고기들이 하도 이제 병들어가니까 화이프인이 예언한 대로 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점차 우리 많은 교인들 식탁에서도 이것이 고기가 사라질 날이 오기를 뭐 기대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거를 뭐 먹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채식이 마치 우리 재단의 교리가 되느냐 또는 하나님의 율법이 되느냐 이렇게 착각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미국 교회에서 비건 채식을 하는 그런 이제 청년이 있었어요. 비건이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먹을 게 없고 가려 먹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한국 소위 말하는 현미 채식하시는 분과 식사할 때보다 이 비건 우리 재림 청년이랑 밥 먹을 때가 훨씬 더 편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뭐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 화이프니 이랬는데 저랬는데 교회에서 왜 이런 게 나오지? 이게 왜 파틀라고 나오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자기가 골라 먹을 거 딱 알아서 딱 먹습니다. 남이 먹는 거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전혀 이게 뭐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거의 매주마다 5K 이 마라톤 달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날 몇 달마다 한 번씩 신발을 운동화를 갈아 바꿔야 되는 정도로 열심히 뛰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보면서 와 소가 풀만 먹으면서 힘이 센 것처럼 이 비건만 하는데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구나라고 제가 비건 다이어트를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채식은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건강하고 채식하는데 내가 품성이 까탈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막 이러지 않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면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고 오, 이 사람 이렇게 채식하고 이렇게 현미하고 하는데 정말 혈색이랑 건강이랑 머리 색깔이 정말 좋다. 그리고 사람의 품성까지 좋다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따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겠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뤄야 할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이프인을 통해서 건강개혁이 주어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귀중한 재림교회 전통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자칫 포장을 잘못해서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들은 같이 밥 먹기도 싫어 이런 사람 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소개했던 우리 비건 다이어트 하는 그 청년처럼 아주 함께 있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한번 먹어볼까? 라고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든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론 더 있겠지만 시간 순서상 마지막으로 제가
재림교회의 전통이라 생각하는 것은요, 장식품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도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재림교회가 다른 타 교파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모이면 티가 납니다. 제가 한 교회에 있을 때 그때가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으로 개신교회 행사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이전 목사님이 좀 관계를 잘 해놓으신지라 그 교회 헌당식이었나? 거기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식사 기도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재림교회 교인들과 타교파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요. 안실교회는 티가 나요. 어떻게 티가 나는지 아시죠? 옷이 좀 촌스러워. 나쁜 말로 하면 그렇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소소하게 이러십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그 차이는 바로 장식품에 달려있죠. 다른 분들은 막 귀걸이부터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귀걸이에 목걸이에 팔찌에 반지에 막 찬란하게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해갖고 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재림교회 여성들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수수하게 입고 옷도 좀 검정색 계통으로 이렇게 치마처럼 뭐 반짝 같은 거 없고 조금 이제 뭐 사치를 부려 이 브로치 하나 이렇게 좀 반짝한 거. 그거 외에는 뭐 정말 수수하게 옷을 입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옷이라는 것은 기능성이지 옷을 통해서 사치를 드러내지 말라는 그 말씀을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단정한 옷을 입고 가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다 여기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한 20대 이제 여청년이 귀걸이를 하고 교회에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10대 소녀들이 되면 딱 귀걸이를 하고 싶어요. 과거에는 뭐 귀걸이, 코걸이 같은 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풍습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뭐 그게 어느 특정 뭐 종교 단체에서 뭐 코걸이를 하거나 귀걸이 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냥 패션이니까 그냥 우상 숭배의 의미는 더 이상 없어요. 그 청년이 이제 귀걸이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장로님이 그걸 보고 아유 저 부모는 누군데 자식 교육을 저렇게 시켰어? 어? 교회 오는데 어? 누가 저런 걸로 귀걸이를 뚫고 오느냐 말이야. 이렇게 정죄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아까 살펴본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이런 금이나 진주나 이런 따은 머리나 뭐 이런 걸로 치장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했는데 이 그러니까 즉 사치 부리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애가 이 귀걸이를 얼마 주고 했느냐 했더니 탈겟에서 17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17불 주고 산 거예요. 그냥 17불.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저렇게 교육을 시켰지라고 하는 장로님은 오늘 교회에 타고 오신 차가 7만 불짜리 세단을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7만 불짜리 차를 타고 오신 분이 이 성경 말씀에 더 일치하게 산 거예요. 아니면 17불짜리 귀걸이 하고 온 여학생이 이 말씀에 더 맞는 말씀을 산 것입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 세단 뭐 비싼 차단으로 제가 뭐라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디애나 교회에 있을 때 그 한인교회가 텍스프리 그거를 받기 위해서 비영리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제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 적이 있어요. 담당자가 여자분이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인디애나 코리안 세븐데이 애드벤티스트입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애드벤티스트? 이러더니 내가 한때 애드벤티스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라고 그럼 왜 지금은 아닌데?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결혼 반지 정도는 허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반대를 해서 자기가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또 뭐가 있냐면 혼인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 있죠. 결혼 반지는 미국에서
이거를 끼는 순간에 저는 안 낍니다. 저는 안 낍니다. 끼는 순간에 나 결혼한 사람입니다. 나 임자가 있습니다. 저한테 대시하지 마세요. 저도 대시하지 않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러는 이 테두리, 이 결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테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혼 반지 끼는 것을 우리가 과연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 반지 안 끼고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누가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러고 정원을 받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결혼 반지 낀다면 반대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금으로 만들었든 은으로 만들었든 그거는 동시에 가정을 보호하는 그런 울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굳이 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성경에 있지 않거나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대부분인 것을 여러분이 보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 그냥 소 젖자고 염을 주고 이렇게 예배드리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걸어서 5분 거리에 교회가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비드 시대입니다. 코비드 이후랑 코비드 이전은 전혀 달라지는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재림교회도 이 21세기 또 애프터 포스트 코비드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친근히 다가가고 선교를 좀 더 잘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변경을 하거나 좀 이렇게 수정을 해야 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마치 성경의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해진 그런 것이냐,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지게축인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제7일 안식일처럼 딱 주신 것, 성만찬 예식 뭐 이런 식으로 딱 주신 것 외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오픈마인드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신앙 용어가 아닌데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란 말은 부정접두예요. 반대의 말. 그래서 그 반대말은 디아포라입니다. 디아포라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명백하게 가르쳐진 것이에요. 제7일 안식일, 십계명, 뭐 성만찬의식 분명히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디아포라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소한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으니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9시에 예배드리나 10시에 예배드리나 그게 구원과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닭고기를 한 점을 먹으나 안 먹으나 구원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화요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안 드리는 사람이나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결혼 반지 있다고 구원 받고 결혼 반지 뭐 없다고 구원 받고 있다고 구원 못 받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디아포라입니다. 사소한 문제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글렌데일 교우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바리새인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그 사람들 눈에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폐하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러면 정작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율법을 100% 지키셨던 분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 옆에 있기를 원했는가? 바리새인 옆에보다는 예수님 옆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방문하고 싶어 하던가요? 과연 몇 명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방문을 했으면 방문한 사람이 그 다음 주에 또 돌아오는 케이스는 몇 케이스나 있었던가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주위에는 많은 세상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은 너무 구리따분하고 막 답답한 사람들이야 하면서 함께 하길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따뜻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종파와 상관없이, 종교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 이 재림교회는 너무나 따뜻해, 너무나 좋은 사람이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 그거 좋은데 라고 저절로 따라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날에 오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목숨 걸 일은 나중에 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할 때, 사형명령이 내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 때가 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지금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기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들은 말씀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을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봉독해 보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은 무엇인가, 어떤 전통은 우리가 계속 유지하면 좋겠으며, 또 어떤 것은 좀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성령께 지도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는 찬미 649장 옳게 하라 진실되라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옳게 하라 진실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무엇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인지를 밝히 보여주셨음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사소한 일로 우리 죄 책잡지 아니하시고 비록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때때로 너무 사소한 일에,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일에 목숨을 거는 때가 있었던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처럼 우리가 넓고 정말 자비스러운 마음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근처에 사람들이 항상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꼴주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하여 사람의 유전을 놓고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커다란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때에 반드시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은 또한 이웃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거는 그런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단을 사랑해 주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우리가 발빠르게 잘 준비하여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안식일 환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밤 되십시오.